파이낸셜 뉴스 글로벌 카메이커들이 극한 생존 모드에 돌입했다. CNN 비즈니스는 8일 현지 시간 코로나19로 사실상 멈춘 미 자동차 생산이 이달에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존폐 위로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실정과 생산 중단뿐만 아니라 7에서 10년 뒤를 내다보는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까지 겹쳐 있어 위기의 연속이다. 자동차 판매 사상 최저 예고 당장 제너럴 모터스, GM,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FCA 등 미국 자동차 빅3가 위기에 처했다. 생산 재개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신차 판매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년 납부 유예, 7년 무이자 할부라는 파격적인 판촉 행사에도 올 2, 4분기 미 자동차 판매는 5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로 제너럴 모터스,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으로 치닫던 2009년 1, 4분기 판매 감소폭 38%를 웃도는 사상 최대 감소폭이다. 미국 자동차 판매는 지난 5년 동안 연간 1,700만 대를 웃도는 이례적인 호황을 누렸지만 코로나19는 그 같은 호황을 끝장내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어 메릴 린치의 자동차 애널리스트 존 머피는 올해 미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가 1,460만 대에 그칠 것이라면서 이동 제한, 자택 보호 등의 조처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이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460만 대는 자동차 업체들이 예상하는 손익 분기점 1,000만에서 1,200만 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손익 분기점 추산은 지속적인 생산을 가정한 수치다. 이와 관련 리서치 업체 자동차 연구센터 CAR의 크리스틴 지젝 부사장은 현재는 생산을 멈췄다가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산 중단과 재개가 한 번 이상 빚어지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산 재개 이후 불확실성 산적 지적은 자동차 생산 재개는 그저 전등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선 부품 공급 문제다. 부품 업체들이 3월 중순부터 시작된 공장 가동 중단 풍파를 버티고 필요한 부품들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젝은 지금 부품 업체들은 30일에서 60일 전에 공급한 부품 대금을 받고 있지만 가동 중단이 60일을 넘기면 곤경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젝은 그러나 이번엔 누구도 주문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업률이 급증한 상태에서 신차 판매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느냐도 문제다. 메릴 린치의 머피는 소비자들이 소비에 매우 보수적이 될 것이라면서 수요 충격이 앞으로 수년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렌터카 업체들이 쏟아낼 중고차도 신차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여행이 급감하면서 연간 신차 물량의 10% 이상을 책임지던 렌터카 업체들이 신차 구매를 끊는 것은 물론이고 보유 자동차들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이 악화된 가운데 미래 생존을 위한 전기차, 자율주행차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점도 고민거리다. 당장 미래차에 대한 투자 계획을 포기할 경우 향후 기술 경쟁에서 완전 밀려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이들이 주행거리도 짧고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모델들을 중고차 시장에 풀기 시작하면 신차 리스 가격에 곧바로 영향을 주고 신차 가격 전반을 끌어내리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리서치 업체 LMC의 글로벌 자동차 전망 부문 사장 제프 슈스턴은 단기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은 생존 모드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전기차, 자율주행차 대규모 투자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